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예전에 걸리버가 작은 사람들이 사는 섬인 소인국에서 겪게 되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걸리버가 이번에는 거인들이 사는 곳인 대인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걸리버의 여행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환상과 모험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어떻게? 두 눈은 꼭 감고 입가에 미소를 지그시 장착하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제목 걸리버 여행기 원작 조나단 스위프트 영국에서 살았던 걸리버는 배를 타고 또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와, 세상은 정말 넓구나. 이번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오랜만에 여행길에 오른 걸리버는 너무나 설레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항해한 지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배는 돛이 찢어져 동쪽으로 떠밀려 가더니 어느 한 섬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섬이다! 이곳에서 배도 고치고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 선장이 말했어요. 선원들과 걸리버는 모두 내려 섬 이곳저곳을 살폈어요. 선원들이 먹을 것을 찾는 동안 걸리버는 높은 언덕까지 올라가 보기로 하였죠. 그런데 언덕 위에 도착한 걸리버의 눈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거인이 배를 잡으려고 바닷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원들과 선장은 황급히 배를 몰아 바다 멀리 도망가 버렸죠. 이제 이 섬에는 저 거인과 걸리버뿐이었어요. 세상에. 난 이제 어쩌지? 다시 또 혼자가 되다니. 걸리버는 거인을 피해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걸리버는 언덕에서 내려와 들판으로 향했죠. 그런데 걸리버는 들판에 있는 곡식들의 길이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곡식들의 높이가 10m 이상은 되어 보였어요. 걸리버는 곡식들의 사이를 뚫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쿵쿵 소리가 들려오더니 걸리버가 하늘 높이 올려졌어요. 그리고 천둥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걸리버의 귀를 자극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뭐야? 마치 사람처럼 생겼네? 거인이 말했어요. 거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걸리버가 너무 무서워 소리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세상에, 말도 하잖아? 무척 신기하군. 농장 주인이었던 거인은 걸리버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보여주었죠. 어머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거인의 아내는 걸리버를 매우 신기해하며 마치 애완동물처럼 귀여워해 주었어요. 거대한 식탁 위에 걸리버 자리를 마련해주고 엄청나게 큰 빵을 조금 떼어 걸리버에게 주었죠. 그리고 걸리버가 먹는 모습을 보며 재밌어 했어요. 거인의 딸 또한 걸리버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잠자리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걸리버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는데 커다랗고 시커먼 쥐가 걸리버를 공격했죠. 저리 가지 못해? 걸리버는 칼을 빼들고 쥐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쥐를 쓰러뜨렸죠. 다음날 피를 흘리고 죽은 쥐를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걸리버는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 해 보였답니다. 그렇게 걸리버의 소문은 거인이 살고 있는 나라 곳곳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걸리버를 궁금해해 보고 싶어 했죠. 이거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는데?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거인은 걸리버를 데리고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 한가운데에서 걸리버는 거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노래도 하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군! 사람들은 걸리버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들은 걸리버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그렇게 걸리버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커져서 거인 나라의 왕비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궁전에까지 간 걸리버는 왕비님을 위해 여러 가지 공연을 하였답니다. 정말 신기하구나. 걸리버, 나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지 않겠느냐? 계속되었던 공연으로 인해 힘이 들었던 걸리버는 왕비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네, 왕비님,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왕비는 금화 1,000냥을 주고 걸리버를 샀어요. 그리고 목공을 불러 걸리버가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었죠. 걸리버의 집에는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도 잠글 수 있었죠. 왕비는 걸리버를 살뜰히 보살폈어요. 걸리버는 식사를 할 때도 왕비의 접시 옆에서 식사를 했고 왕비의 손바닥 위에 앉아 왕비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질투하는 한 난쟁이가 있었는데 걸리버를 골려주려고 틈틈이 엿보았어요. 너 따위가 왕비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니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난쟁이는 걸리버를 붙잡아 커다란 스프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퐁당 빠뜨렸어요. 살려줘! 걸리버는 스프 속에서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왕비가 다급히 달려와 걸리버를 꺼내주었죠. 하지만 걸리버는 엄청 많은 스프를 들이켜서 죽을 뻔 했답니다. 이런 못된 난쟁이 같으니라고! 이 일로 난쟁이는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걸리버는 궁전에서 살았지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창문가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걸리버에게 갑자기 커다란 벌들이 날아와 걸리버를 공격하기도 했고,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무서운 새가 걸리버가 먹이인 줄 알고 낚아채려고 해 돌 밑으로 재빨리 숨어야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벌레들도 걸리버를 무서워하지 않았죠. 휴, 난 아마도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커다란 소똥 한 무더기가 걸리버 앞을 막았어요. 치, 이런 소똥쯤이야. 걸리버는 소똥도 자기 앞을 막는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피하지 않고 점프해서 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걸리버는 껑충 높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똥이 생각보다 컸던지 다리가 똥 속에 푹 박히고 말았어요. 윽! 아, 이런...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똥 냄새를 빼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궁전 안의 사람들에게 한참 동안 웃음거리가 되었답니다. 이제 이곳에 온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궁전 안에서 왕비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리버는 이젠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걸리버는 왕비와 함께 바닷가를 가게 되었죠. 그때 걸리버는 작은 여행용 상자 안에 담겨 있었어요. 왕비는 걸리버가 쉴 수 있도록 상자를 바위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어요. 오랜만에 바닷가를 오니 고향이 그립구나. 우울해진 걸리버는 잠시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자가 휘청하더니 상자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날개치는 소리도 들렸죠. 창문 밖을 바라본 걸리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독수리가 상자를 물고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걸리버가 소리치자 놀란 독수리가 상자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어요. 으악! 바다 위에 떨어진 상자는 파도를 따라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걸리버는 창문 밖으로 지팡이에 손수건을 달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걸리버를 상자 안에서 꺼내주었죠.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걸리버를 구해준 사람들은 걸리버와 같은 크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거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걸리버는 그들이 매우 작게 느껴졌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걸리버는 한동안 여행을 떠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 걸리버처럼 대인국에 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개미만큼 작아져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곤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리버처럼 대인국을 가진 않았어도 얼마든지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도전을 해야 될 상황들에 놓여지게 되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이겨냈던 걸리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기보다 용기 내어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될 수도, 꼭 얻어내고 싶은 성적이 될 수도, 바꿔나가고 싶은 나의 성격과 태도일 수도 있겠죠. 걸리버의 여행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당당히 여행하는 제2, 제3의 걸리버들이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